신시대 유교 문화의 수요. 이번 차시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삼국시대 수용된 유교 경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유학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시는 삼국시대 유교 문화의 수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맹세를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맹세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가요? 또 어디에 맹세를 했습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같이 맹세를 하고 그 맹세의 내용을 돌에 새긴 비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서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맹세석, 맹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의 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신년에 돌에 맹세의 글을 돌에 새긴 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 통일 이전에 돌에 새겼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삼국시대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던 화랑도 중에서 이 맹세를 하고 돌에 새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충도, 나라에 충성할 그 도리를 가지겠다. 그리고 3년 내에 시경, 서경, 예기, 자전의 내용을 공부해서 습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맹세를 돌에 새겼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에 다짐을 하고 그 다짐만으로 되지 않아서 돌에 새긴 그 부분들인데요. 실제 얼마나 잘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젊은이들이 맹세한 내용에 나오는 시경, 상서, 예기, 자전이라고 하는 그 책명입니다. 어떤 걸 공부할 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이 도를 통해서 적어도 젊은이들 가운데 또는 그 시대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 유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차수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의 앞서서 간단하게 역사적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 워낙 이 고대의 사건 오래된 일들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그 유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고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은 372년 기원 후입니다. 그때 고구려의 태학이라는 학교가 설치가 됩니다. 태학의 그 교과 과정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교과 과정이 유교 관련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경학 박사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그 이야기들이 단편적인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삼국 중에서 신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라에서 유교의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전후 고점인데요. 대체로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 당나라와 교습하는 가운데 유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기억하면은 682년에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설립이 된다. 그 다음 788년에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하는데요. 그 관리 등용 제도가 독서 삼품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유교적 내용이더라. 그래서 788년 독서 삼품과가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 있다가 918년 되면은 그 신라가 멸망을 하고 또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제도가 들어오고 국자감이 설치하고 하는 유교적인 의식들이 나타납니다만은 대체로 무신정변이나 몽골 때문에 유교가 문신, 그를 중심으로 한 그 문학가들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새롭게 복원하는 게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들었으면서 그 친명 정치를 하면서 또다시 성균관이 재건축되고 유교에 대한 운동들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이번 차시 수업전 사전 질문입니다. 신라시대 관리선발제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독서상품과입니다. 독서상품과는 통일신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관리선발제도로서 신라의 국학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삼국시대로 좀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사람은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수. 머리가 좀 독특했던 사람입니다. 머리 모양이. 학식도 많았습니다만, 머리가 지금 이제 보면 짱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머리 모양이 좀 독특했던 그 사람인데요. 강수라고 하는 건 본명이 아니고 그 머리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강수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불교를 배우겠는가? 유교를 배우겠는가? 어떤 학문을 배울 것인가? 또는 지금 현대로 하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는 물음과 비슷한 행태입니다. 강수가 답변합니다. 제가 듣기로 불교는 세속 박의 가르침, 세외 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불교를 배우겠습니까? 유학을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불교가 지배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교를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불교와 대비되는 유교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유교를 공부하는 유학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전례나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유자로서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강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수는 그래서 유학을 공부합니다. 어떤 걸 공부했느냐? 효경, 공내, 이하, 문선 등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유행했던 경서입니다. 효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삼았던 거고요. 공내라고 하는 것은 예기의 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의 일부분입니다. 예기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글들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공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매우 다양한 사소한 예절에 관한 글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이하라고 하는 책은 사전적인 그 사전과 비슷한 그런 유의 경서이기도 하고요. 문서는 경서가 아니고 시문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한나라 때 중심이 되었던 경학이라고 하는 게 신라의 유교 속에서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배운 그 유교의 모습은 당나라와 외교 문서를 만들고 할 때 강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문신으로서 그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고요. 한편 단편적입니다만은 유교적 윤리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유교 윤리하면 효를 이야기하는데 강수가 보였던 것은 자기 부인을 자기가 나중에 출세하고 나서 집에서 비친한 여인을 버리고 재혼을 해라고 이야기할 때 조광지처,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같이 고생한 부인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교적 윤리의식을 강조했던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강수를 통해서 삼국시대에 널리 유표되었던 유교 경전, 그 다음에 윤리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신라시대 유교라고 하는 유학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슬총입니다. 앞서 존시대 문묘에 슬총이 들어가 있었죠. 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슬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지방말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대비되는 우리의 본토의 말로 아홉 가지 경서를 읽고 후생을 훈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명한 경학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말로 읽었다라고 하는 게 뭐 번역을 했다든지 그대로 떠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기로는 구결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결, 매우 낯선, 특히 외국인한테는 좀 낯선 용어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를 읽을 때 보면은 한자 한문의 어순이 순서가 우리나라 한글 한국어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한국어는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순 때문에 나오는 차이, 한문에는 띄어쓰기가 없는 거, 마침표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구결로 다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편리한 도구가 구결인데요. 그 구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경서를 읽는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슬총에게 보이는 또 다른 유교적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슬총이 흥미로운 글을 하나 짓는데 그 제목이 화왕계입니다. 꽃으로서 왕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미꽃과 할미꽃을 간신과 충신, 장미꽃, 할미꽃, 어느 게 충신이겠습니까? 할미꽃이 충신에 들어갑니다. 장미는 아첨을 하는 신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물이 아니고 삼국시대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는가? 신라시대를 살펴보면 국학건립이 통일신라 통일되고 나서 682년에 국학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국학이라고 하는 곳에 단순하게 학교만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공자와 제자의 화상을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사당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와 학교 사당이 같이 있는 걸 묘학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묘학제가 정립이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 이념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학에서 가르쳤던 거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주역, 상서, 모시, 모시는 시경입니다. 예기, 춘추자, 시전, 논어, 효경, 이런 게 유교 경학이고요. 그 다음에 문선이라고 하는 시, 문장을 짓는 것에 대한 텍스트로서 문선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국학을 기반으로 해서 또 관리들을 뽑는데 충효를 강조하고 효경과 논어가 중심이 된 그러한 경서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독서 삼풍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라고 하면 최치원을 들 수 있습니다. 강수와 슬총은 지금 말로 하면 국내파입니다. 신라 땅에서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최치원은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12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시행하는 빈공과 당나라에서 해외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이 있는데 그걸 빈공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살에 합격을 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신라사의 새로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고자 시무책이라고 하는 것을 왕한테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실제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좌절이 되는 그러한 불운을 좀 겪고 말년에는 은둔을 하게 됩니다. 왜 최치원이 은둔을 했을까? 그거는 신라시대의 유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라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최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견당 유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라에 갔던 유학생들인데요. 신라를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선진 문물인 당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귀국 후에는 문안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배웠다 하더라도 결국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더 상층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신라사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족속, 귀족의 족속, 그 외 관리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골, 진골이 제일 높은 쪽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반인의 그 출신으로는 육두품 출신이 가장 높은 행태가 들어갑니다. 대체로 유학을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은 육두품으로서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불만과 또 다른 자기의 비하라고 하는 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반신라직으로 되어갑니다. 체제에 반발하고 신라사회가 멸망의 기록할 때 일부는 고려에 참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고려, 백제, 신라 3국은 유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유학자들은 유교를 세간의 학문으로 이해를 하고 국가경영과 관련하여서 중요시하고 배웠습니다. 신라 역시 국학을 통해서 유교경전을 가르치고 특히 효경과 논어가 기본교과서로서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러한 유교를 수용하고 발전시켰던 대표적인 지식인 가운데 견당, 그 유학파의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유학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골품제를 거의 신분제에 막혀가지고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라가 망하고 고려 사회로 또 다른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